이제 예수님께서 그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 잡히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은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간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의 로마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무죄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냥 풀어주면. 그래서 안될것 같아서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 사형 선고를 내렸고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흉악범이나 반역자나 노예나 이렇게 너무나 중차대한 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형벌인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처형하는 죄수들은 굉장히 포악하게 다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은 로마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너희들 말안 들으면 이렇게 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600명 정도의 군대의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거기까지 예, 데려왔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고요. 계속해서 때렸죠. 때리는 채찍에는 끝에는 예, 그 쇳덩어리와 쇳덩어리가 그 채찍 끝에 박혀가지고 때리면 살점을 뜯어가는 예, 그런 채찍을 맞으셔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에 쓴이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썼기 때문에 채찍에 때리면은 그 가시가 계속 이렇게 뇌를, 머리를 파고들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예,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죠.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 조롱과 모욕을 참으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에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하고 39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 우리가 이두 구절을 따로 특별히 읽은 것은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이 앞에서 옷을 제비뽑아 나눈 것이 우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인 다윗의 시를 통하여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하게 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에서 있는 일까지도 상세하게 미리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7절, 8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나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예. 여기 7절, 8절에 보시면은 막 머리를 흔들면서 한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거 시편 22편 말씀인데, 1000년 전에 이미 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머리를 흔들며라는 표현이 있죠.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한 조롱이에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조롱할 수 없는 굉장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런 모습까지도 예,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 10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네, 그걸 알 수가 있고, 1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지금 속옷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데. 근데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시편 22편,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기록한 시예요. 이미 기록한 시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게 된다는 것까지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모습까지 이미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두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옷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속옷이 한 결로 짜가지고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래요.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4명이 앉아서 그 겉옷을 4등분 했어요. 그럼 속옷도 똑같이 4등분을 해야 되는데, 이 귀한 거를 찢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누구에게? 제비 뽑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비 뽑아서 이 속옷을 한 사람에게 주게 되었는데, 그들은 우연히 그랬지만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이렇게 속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조롱을 견디셨잖아요. 44절에 보면 강도까지 조롱해요. 이 강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할 권한이 있습니까?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은 무죄로 받으시지만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 흉악범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그냥 가만히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며 견디며 피 흘리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상사로부터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수가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견디십니까? 머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계산이 확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한마디 하고 치고받으면 관둬야 된다. 다시 일자리 구하려면은, 예, 소개비 들고, 그 며칠 쉬는 사이에 내 일당이 날아가고, 아휴, 어딜 가나 똑같다, 참자. 해서 참으십니까? 계산해서 참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셨어요. 신앙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참 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를 견디는 일이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돼?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그 나라에, 그 대단한 나라에 조그만 관리, 죄수를 감당하는 관리라는 그 조그만 권력 하나 가지고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그만 권세를 가져도 그렇게 권세 부리는 걸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또 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 경기장에 잡아서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밑에서는, 옆에서는 굶주린 사자를 옆에 가둬놓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럼 이 굶주린 사자들이 거기 서 있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있는 이 광경을
사자들이 사람의 살점을 뜯고 뼈를 묻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먹잇감 삼는 이 모습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을,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었기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도 제사할 수가 없고 사람의 피도 제사할 수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피를 흘리셔야지 그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아 이 온 인류의 죄를 살 수 있기에, 이 지대한 과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우리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해요. 이제 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거기 못 박혀 있어? 못 내려오잖아. 근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보이면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면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 같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잖아요. 못한 일이 없으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되는 게 어렵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옆에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꼰지르는 거죠. 이렇게 부하가 침이게 하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여줄게 뭐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에서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을 마치고 광야로 나온 예수님이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할 수 있지 않나?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가 쉬운데, 하는 게 쉬운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에 부하가 나서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지 하고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끝까지 계셔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옛날인데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불편한 아이를, 좀 아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그 자기 자녀를 보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해서 낫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기도 받아도 됩니까? 괜찮은, 아무런 얘기가 아닌데요 여러분들, 이 말의 뒤에 있는 이면을 읽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 말은 뭐죠?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 기도해서 낫게 해주셔야죠. 만약에 기도해서 우리 아이 낫게 못해주면 목사님 능력 없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픈 병을 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목사님, 근데 그 기도해달라는 그 저희가 목사님이 능력이 있나 없나 알아보러 온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제가 이 목회하는 자체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결박알이 많은 자를 그게 풀어야지 하나님 자녀 되고요. 사단의 결박을 푸는 것 자체가 귀신을 쫓는 거고 굉장한 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막 병이 났고 막 이런 일을 이제 눈에 보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병이 났고 그러긴 했지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내가 해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모든 영적인 일은 누가 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래? 그럼 앞으로 네가 해봐라. 나 안 도울게. 그럼 이 교회 일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된 도구인 사람이 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명심에 우쭐거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는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공명심을 잘난 척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나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그래서 자꾸만 말하게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해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이유는 제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함께 순종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 신앙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병낫게 해줄게, 내가 귀신 쫓아줄게 이런 말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늘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 찝어보는 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못하시네? 이 교회가 이래? 저 교회가 이래? 이 교회가 뭐 이래?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교회를 쑤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이런 역사는 사단의 역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 여러분들 어느 편으로 주님 앞에 사용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평가하고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한중사랑교회 좋은 교회예요. 믿으시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42절로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내려오라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겠다. 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은 당장 뛰어내려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어? 너무나 바보 같고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었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왔던 우리들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알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리는 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지 알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아직 어린 아이 같아서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에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의 영적인 안목으로 변화되는 데는 참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인데요. 참 그것을 그냥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막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 이래서 이랬구나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이제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저희 교회 이제 이단이 우리 교회가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 이단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잠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리고 이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뭐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단이 누구누구가 이단이 온 게 밝혀져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단을 소개한 그 친척이 저한테 와서 뭐라냐, 목사님,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그 사람도 인격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숨겨두면 되지, 이단인 거 알고만 있으면 되지, 그걸 왜 말을 하세요?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또한 그 이단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이단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동네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전부 다 만나면서 사실 그거를 그냥 알고만 있지 어떻게 나를 그 이단이라고 창피줘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말이지 뭐 이런 목사님이 있는가 냉정하고 어쩌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상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이 맞잖아요.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숨겨주고 조용히 알고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사람 무한하게 창피를 주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온 성도들끼리 같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공동 여론이 조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보면 목사님.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니까 이 성도들이 이 이단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단은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데려가 버렸어요. 자, 우리 목회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생각하며 오늘 현재를 얘기하고 말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아직 열매가 없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믿으시고 목회자를 믿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하고 인사하는 자는 이단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자꾸 이제 같은 동네 사람이 이단이었다가 우리 같이 성도하다가 이단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이단이라고 관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성도님은 정이 있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단하고 연결할까? 교제할까? 이렇게 되면 어째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교제하고 연락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같은 형제 가운데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라도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정의에 걸려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또 물어다 주고 얘기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자꾸 이단하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그분은 나를 그렇게 오해한다고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나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너무너무 섭섭해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야. 누가 그러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도 그냥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시고 예, 보시고 예,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요. 혹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여러분들 그런 도구로 쓰이지 마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